오늘은 계란볶음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정말 간단하고 쉬워서 5분이면 뚝딱 만들 수 있고요. 맛은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. 한번 만들어 볼게요. 하얀 노릇노름하게 깔이 날 정도로 볶아주셔야 해요. 그래야 맛있어요. 조금 센 불로 하셔야 해요. 너무 줄여놓고 하면 깔이 잘 안 나니까. 그래서 잘 안 풀어지면요. 물을 딱 두 숟갈 넣어서 풀어주시면 잘 풀어져요. 이렇게 잘 풀어지죠? 이렇게 풀으시면 돼요. 다 됐네요. 이렇게 계란볶음밥을 만드시면 쉽고 정말 맛있으니 집에서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드릴게요.